내게 데니는 아주 놀라운 존재였고 삶을 가르쳐주는 완벽한 사전 같았다. 이런 가르침을 배우리라고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다. 조앤 수녀님의 동물 친구들 중에서예요. 이 책을 우연하게 발견해서 며칠 전에 구매했는데 이 책이 저한테 주는 게 굉장히 놀라웠었어요. 그냥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인가 했는데 반려동물을 통해서 수녀님이 얻게 된 관계, 이야기들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마치 우리 마루와 바롱이처럼요. 마루 아시죠 여러분들? 마루는 일본 도쿄에 있는 마루이 백화점에서 제가 막 길을 걷고 있는데 김태훈 작가님한테 전화가 와서 언니 이 아이가 6개월 동안 입양이 안 되고 있어. 언니가 입양할 조건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남은 사람도 없어 내 주변엔. 만나볼게 내가 라고 얘기했는데 이만한 양이 나왔어요. 그 아이가 마루예요. 그렇게 해서 마루하고 지금 벌써 2016년이니까 거의 4년? 우리 마루 벌써 7살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 미친 짓을 했어요. 아 정말 제가 올해 진짜 바빴거든요. 정말 바쁜 나날이었는데 그 와중에 식품회사 일을 맡게 돼가지고 구리에 있는 김치 공장을 찾아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냥 제가 눈을 감을 걸 그랬어요. 김치 공장이 구리에 있는데 작은 국도가 앞에 있고 그런 곳인데 그 앞에 들판이 있었고 들판에 누군가가 노끈으로 강아지를 묶고 가버렸어요. 김치공장 사장님이 제가 가면은 아이 하나가 뛰쳐올 거예요. 항상 숲속에서 나와요. 근데 정말 숲을 속에서 한참 있다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사장님 보고도 좋아했지만 마루를 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마루는 너무 나대는 아이들을 싫어하거든요. 너무 어린애들도 싫어하고. 그런데 그 아이가 마루를 보고 쫓아와가지고 첫 대면이었어요. 사장님께서 너무 불쌍하게 여기셔서 물과 사료를 주셨지만 그걸 먹고 또 사라져버리고 그런 아이였었어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돈을 드릴 테니 심장 사상충 검사와 입원을 시켜달라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사장님한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일단 제가 데리고 왔어요. 3일은 한숨도 못 잤어요. 이 아이가 머리를 계속 이렇게 가다 놓으면 울고 똥도 아무데나 싸고 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유치원 가면 애들하고도 못 놀다가 며칠 지나서는 완전히 몰고 다니면서 놀더라고요. 유치원 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롱이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여쭤봤어요. 왜 밤에 잠을 안 자는 걸까요? 저 미치겠어요. 밤에 돌아다녔겠죠. 낮에 자고 사람들 피해서. 제가 거기서 너무 놀랐어요. 원장님 밥을 안 먹어요. 입을 이틀 동안 안 대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게 의심이 많아서 제가 정말 거기서 너무너무 아이처럼 울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아이처럼 어렸을 땐 천방지축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길에서 살아야 되는 노하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인데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살아갈 방법을 생각해냈었어야 했겠죠. 저는 그게 너무 상상이 가서 슬펐어요. 그래서 제가 한순간에 이 아이에 대해서 마음을 고쳐잡고 키우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유치원 원장님께서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그렇고 이 아이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아이니까 좋은 성견이 될 거니까 잘 키워보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그 얘기에 마음은 굳혔죠. 그리고 나서 교육을 안 시키고 있는데 마루가 똥 싸고 오줌 쌀 때마다 마루님 오늘 황금똥이에요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거를 몇 번을 봤어요. 이렇게 보더니 어느 날 마루가 똥 싸고 오줌 싸는 데다가 자기도 똥 싸고 오줌 싸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야 너 진짜 머리가 좋구나 대단하다 해서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저희 이모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이모를 진짜 존경하거든요. 어질고 정말 선한 분인데 저희 이모가 그 얘기를 듣더니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모 왜 그래? 그랬더니 걔도 그렇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구나. 어떻게 해서든 너한테 살아남으려고 안간힘 쓰는 거잖아 하는데 제가 운전하다가 이 아이는 남아고요. 중성화 수술은 제가 데려와서 시켰고요. 다행히 수풀 속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장 사상충이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몸무게는 4.5kg로 왔는데 지금은 5kg가 됐어요. 잘 안 먹는 아이인 줄 알았더니 정말 잘 먹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격이 세요. 자존감도 높고 자존심도 세고 그 바롱이에요. 바르고 길게 살라고 바롱이라고 졌어요. 바롱이도 플레임이 있어요. 가브리엘 또또 바롱이에요. 라파엘 또또 바롱으로 질까 하다가 라파엘 또또 바롱으로 할까?
병원에 칩을 넣으려고 갔는데 바로이가 지금 기관지염이래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있어서 그때는 칩을 넣으면 안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브리엘 또또 바롱으로 할지 라파엘 또또 바롱으로 할지 아 여러분들 댓글로 좀 보내주세요. 또또는 맨날 제가 그러거든요. 또또 바롱이 또또 가브리엘은 바롱이 또한도 제게는 천사 같은 아이여서 가브리엘로 할지 저를 치유해주는 라팔 또또바롱으로 할지 가브리엘 또또바롱 라팔 또또바롱 병원에서 웃으셨어요. 긴 이름을 좋아하시나 봐라고 하셨어요. 바롱이는 처음 한 달 가까이는 밥을 줄 때마다 캥거루 키우는 줄 알았어요. 점프를 거의 여기까지예요. 마루가 이러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아 얘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지 하다가 지금은 일단 넘기자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롱이가 앉아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바롱이가 안 짖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관계, 신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때 그렇게 짖었던 건 바롱이는 자기는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짖으면 뭔가 주던지 했었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어필을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캥거루처럼 뛰면서. 그런데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에도 항상 바롱이를 껴안아주고 바롱이는 좀 와일드하게 확 놀아주면 에아 하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두 달을 가까이 있었더니 바롱이가 내가 짖지 않아도 이 사람은 나한테 밥을 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나 봐요. 그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관계의 발전, 변화, 혼내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 또한도 방법이겠구나. 그럼 인간도 마찬가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바롱이를 이렇게 키우게 됐어요. 바롱이는 놀라울 정도로 웃기는 아이고요. 장난감 너무 어질르고요. 이거는 바롱이 옷들이에요. 바롱이가 좀 말랐기 때문에 옷을 입혀서 다녀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너무 싫어해요. 야생에서 있었으니까 그러겠죠? 이게 마루 옷이에요. 진짜 바롱이 옷이 조그맣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기쁨과 같은 너무 귀엽고요. 이거는 제가 바롱이 때문에 찾게 된 곳인데 패스룸이에요. 저 여기 추천하고 싶어요. 일단 패키지도 그렇고 이런 것도 만들어서 친근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 패키지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거 목욕시킬 때 샤워기 꼭다리에 껴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속에 있는 털이 엉킨 것도 부드럽게 여기서 물이 나오면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롱이 거는 앞에 목이 이렇게 걸려서 바롱이가 성격이 급하니까 막 이러고 가거든요. 하는데 이거는 좀 안 그럴 것 같다고 해서 했고 이거는 스펀지 타월이래요. 목욕시키고 나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바롱이가 칫솔질을 좋아하니까 한번 해보려고 바롱이 걸로 너무 귀엽죠. 바롱이하고 어울려서 바롱이 걸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귀 청소하는 거 제가 이렇게 산 이유는 여기 분명히 작은 브랜드일 텐데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 구매를 해봤어요. 바롱이가 웃긴 게 마루는 아침 저녁으로 인슐린 주사도 맞아야 되고 안약도 넣어야 되고 잇몸이 나빠서 매일 닦아줘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질투를 해요. 그래서 한 번은 마루가 맞는 주사를 소독을 하고 에이 너도 한번 맞아 푹 찔렀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안약을 넣어줬는데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도 안 되겠다 해서 이를 닦아주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이를 잘 닦는 개는 처음 봤어요. 하고 내밀고 이를 닦고 있어요. 바롱이가 아직은 애기이기 때문에 9시에 밥 딱 먹으면 정신없이 자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진짜 기뻐요. 바롱이가 추운 데서 오늘 잘 곳을 찾지 않아도 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쁜 것 같고 이젠 집에서 혼자 자요. 처음에는 제 옆에서만 잤는데 이제는 자기 집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를 해줘요. 타임즈에 타임즈 2020년 Pet of the Year 해가지고 레스큐 애니멀이라고 해서 유기견을 구조하는 미국의 수의사 이야기거든요. 표정이 너무너무 달라요. 입양한 후와 입양하기 전과 바롱이도 입양하기 전에 진짜 어두운 꼬마 아이의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사진 찍으면 웃고 있더라고요. 강아지들도 사랑받는 아이들은 확실히 얼굴이 달라요. 젊은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키워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외롭다고 키우는 거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반려동물하고 같이 살아갈 때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마트에서 반려동물 판매하는 거 그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생명을 마트에서 판매를 해요? 그냥 용품만 판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장난감을 고르듯이 반려동물을 보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학대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천국 앞에서 개가 기다리고 있대요. 학대하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그냥 취미로 취향으로 사지도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잘나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에요. 같이 살아가는 생명. 그래서 반려동물을 웬만하면 사지 말고 입양하시고요.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롱아, 마루야, 안녕. 조금 이따 들어갈게. 너무 화가 나. 오늘 너무 춥고 바롱이 아픈 거 너무 싫어서 그래. 무거워도 그거 입고 가서 학교에서 벗겨달라고 그럴게.